네, 안녕하세요. 오토샐러드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아우디 전시장에 방문을 해서 리뷰기를 찍게 됐는데요. 여기 간만에 뵙게 되는 딜러분이 계십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간만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을 한 5번째, 6번째 정도 예, 그 같이 한 정도. 것 같은데, 22년도부터 그 이전 브랜드 폭스바겐부터 계속 촬영을 같이 했었고요. 지금은 아우디 송파대로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승호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동승을 하게 된 차량은 아우디 A7 예, 55 55 TFSI-E라고 명칭을 붙이시면 됩니다.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행을 하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일반 내연기관 A7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리어로드로 장식된 부분하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이제 55 TFSI 6기통 가솔린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아우디 차량들과 거의 동일하게 윗부분은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맞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쓸수 있고, 아래쪽이 이제 공조 시스템 맞습니다. 스크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못보던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EV 모드로 또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차들처럼 주행 모드를 한세 가지 정도, 인디비주얼까지 네 가지 정도 설정이 가능하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EV 모드도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시내잖아요. 네. 여기서도 그러면 EV 모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가능합니다. 지금도 주행 지금 할때 EV 모드로만 가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게 EV 모드로 수동을 설정해서 다닐 수도 있고, 네네. 뭐 주행 모드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뭐 굳이 뭘 선택하지 않아도 차 속도나 이제 뭐 출력을 사용하는 거, 즉 이제 악셀을 얼만큼 밟고 있냐에 따라서도 이제 능동적으로 엔진을 켰다가 뭐 복합적으로 사용했다가 이렇게 천천히 갈 때는 다시 전기로만 운행하면서. 네, 말 그대로 정말 복합적인 하이브리드처럼 운행이 가능합니다. 역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그런지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출력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A7 6기통 가솔린 모델 있잖아요. 네. 그 차량이랑 거의 비슷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슷하고 이게 더 나옵니다. 마력은. 이게 367마력이 제원상 마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일반 55 TFSI 6기통 가솔린보다 이제 최대 출력은 더 높습니다. 왜냐면은 전기 모터랑 복합적으로 에너지를 동력을 만들기 때문에 힘이 더 6기통 가솔린보다 강한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역시 전기 모터의 출력이 더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주행 중에 충전도 가능한 건가요? 맞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떨어졌을 때 네네. 최대 50에서 60km 정도 전기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이 최대로 충전이 되고 그 기간마다 뭐 효율 모드를 놨을 때 그 조금 엔진 코스팅을 하는 내연기관들 다른 아우디 차량들처럼 이것도 좀 충전을 어느 정도 하면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주행이 가능한 건지 뭐 제원상 계기판상으로는 60km까지 뜨는데 네네. 조금 더 넉넉하게 보셔서 한 45km 정도 전기로 운행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시내 출퇴근용으로도 딱 좋은 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 내에서 한 20, 30km 미만 출퇴근 거리 가지신 분들은 네네. 사실상 전기차를 타시는 거예요. 기름을 안 때웁니다. 짧은 구간에서 저속으로만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강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유류비가 굉장히 절감되고 밟았을 때는 복합으로 사용하니까 또 힘도 반대로 느낄 수 있어서 되게 활용도가 많은 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저속 구간이라 한50 이상 밟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EV 모드가 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전기로만 지금 다는 뜻이고 지금도 이제 전기 모터로만 돌려서 차가 운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는 네.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달에 기름을 한 번만 넣어도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기름은 꽉 차 있어요. 네네. 네, 기름 꽉 차 있거든요, 10칸. 네네. 그러면은 여기 주황색으로 표기된 게 기름으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네. 550km를 갈 수 있습니다. 어, 저기 네. 바로 뜨네요. 네, 550km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출퇴근만 정말 조금 어느 정도 뭐 단거리나 단거리 정도 하신다 하시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달 한 달에 한 번 주면은 충분히 다 한 달을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A7의 장점이라고 하면 네. 좀 디자인이잖아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거기다가 효율까지 더해지니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우디가 기본 편의상향도 되게 풍부한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렬 통풍이랑 일렬 열선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일렬은 뭐 공조 관련해서는 다 들어가 있고 네네. 뭐 글쎄 빠지는 옵션이 사실 없다 싶을 정도로 네네. 웬만한 편의 장비, 전자 장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뭐 타 브랜드랑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도 A7이 옵션이나 가성비 면에서는 좀 이 동급에서는 항상 우위였고 네네. 중요한 게 뭐 자동차를 더 많이 리뷰하시니까 아실 건데 네네. 이 포도 쿠페 차량들이 이제 없잖아요. 네, 뭐 많이 없죠. 6시리즈도 사실 옛날부터 6시리즈는 좀 다른 BMW 차량들에 비해서 판매율이 높은 편도 아닌 거고 그쵸. 중요한 게 가장 경쟁이었던 CLS가 또 단종이 되고 마지막 재고도 이제 몇 달 전에 다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 많이 없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그래서 직접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직접적인 경쟁 모델은 많이 사라져서 실제로 그래서 2024년 넘어와서 지금 세 달을 지냈는데 네네. 달 이제 3월이니까 네네. A7 문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아, 되게 많이 들어온 거군요. 아무래도 경쟁 모델들이 조금 많이 저조하거나 사라지다 보니까 네네. 이 A7에 또 이제 뭐 이 새로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도 나왔고 뭐 작년 여름에 나왔지만 이것도 있고 뭐 저희 6기통 가솔린 같은 경우도 24년식으로 변경이 돼서 좀 관심들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그러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문의도 많이 들어온 건가요? 네, 보통 뭐 가솔린 문의가 한번 들어오면은 그날에 뭐 다음에 전화 오는 거는 보통 하이브리드로 또 다른 고객님이 여쭤보시는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판매량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 문의 숫자가 확 늘었다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체감이 되고 아마 다른 영업사원분들도 CLS의 단종 전과 후로 나눴을 때 한 건의 문의라도 A7 문의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다른 분들도 그런 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디자인도 아우디가 가장 이쁘다고 느껴지니까 맞아요. 스포츠백 네.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 차량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회생제동의 이질감도 안 느껴지고 네. 그러니까 또 좋지 않나 싶고요. 맞습니다. 지금 복합이 지금 아까 몇 킬로라고 하셨죠? 키로수 가는 게 한 47킬로 정도? 47 복합은. 정도. 네. 네. 근데 지금 인증받은 것보다 더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조금 더 주행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네네. 더 잘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EV모드 아까 제가 확인한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위 스크린에 이렇게 지금 뜨고 있네요. 지금. 네. 이 충전 유지가 이게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맞습니다. 건가요? 조금 부족할 때 주행 가는 거니까 그 모드를 놓고 다니면은 이제 그냥 4기통 가솔린을 때우면서 네네. 충전을 조금씩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기능이죠. 그렇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해서 전기 모드로만 타도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왜냐하면은 기름도 쓰고 이래야지 차량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맞아요. 기름이 너무 차 안에 기름통 안에 오래 있으면은 그게 차에 좋지가 않으니까 뭐 전기로만 다닐 수 있는 환경에서 타셔도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나들이를 간다든지 해서라도 한 번씩은 네 최소 뭐 2개월 이상 같은 기름이 차에 남아있지 않게는 해주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디젤 차량들의 DPF 맡기는 것처럼 네, 맞아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뭐 너무 전기 EV 모드로만 주행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하이브리드 모드로도 같이 사용을 해야지 더 오래 타실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이 내비게이션은 혹시 구글 맵 기반인가요? 네, 그 기반으로 이제 아우디 개발을 한 거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좋아져서 장거리 갈 때는 저도 뭐 아우디를 타니까 네네. 이거 순정 내비가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그냥 직진길 많은 고속도로 갈 때는 계속 보기 괜찮은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초행길 도심길 다닐 때는 모르는 길이랑 복잡한 길이 많아서 어차피 이게 유선 무선으로 카플레이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서 내비게이션은 타시면 됩니다. 뭐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개선이 된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이 터치감이나 반응 속도도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이 터치감이 되게 좋다는 평가가 많으세요.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 뭐 아우디 차량들이 예전부터 이제 햅틱 반응이라 해서 맞습니다.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차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햅틱 반응이. 네, 실제로 저도 써봤을 때도 그냥 터치 스크린 누르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적응되면 편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궁금한 게 네. 혹시 그 이제 전기 모드를 지금 하다가 휘발유 이제 고속 모드로 가면 이제 휘발유를 쓴다고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몇 킬로 이상 정도 밟아야지 휘발유를 쓰나요? 그게 킬로수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좀 액셀을 깊게 밟아서 차가 힘이 필요할 때 그때 차가 그 기준을 판단을 합니다. 아, 이거는 기름으로도 달려도 운전자가 원하는 그 힘을 줘서 차의 속도를 낼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키로 쓰면은 한 80km 이상 갑자기 이 상태에서 한 40km 오버해가지고 80km 정도 찍으면 아마 EV가 꺼지면서 그때 이제 가솔린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혹시 네, 이게 전기에서 이제 내연기로 바뀔 때 약간 다른 차들은 제가 좀 이렇게 타보니까 살짝 그 하는 그런 이질감이 느끼거든요. 이것도 약간 그런 뭐지 변할 때 약간의 느낌 같은 건 없나요? 그게 최소한으로 줄여서 세팅이 나와 있고 네. 저도 이 차가 처음 나와서 직원들이랑 이제 2인 1조로 이 차를 반강제로 무조건 타고 나가야 됐었어요. 네. 그때 저도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였고요. 이게 이질감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였고 네. 저는 생각보다 느껴지지 않는데 할 정도로 사실상 안 느껴졌었습니다. 지금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맞습니다. 보이네요. 네. 이건 총 몇 가지 색상으로 바꿀 수 있나요? 30가지 색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네네. 이제 여기 있는 뭐 라인 등도 있고 선명하게 나온 게 라인 등 그 창문 밑에 쪽에 또 보시면은 네네. 파란색으로 나오는 부분도 표면등이라고 해서 그거는 좀 밝게 은은하게 나오는 앰비언트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컬러도 이렇게 개별 설정 가능하고 이 차는 그리고 또 당연히 콰트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네. 아우디 하면 콰트로가 맞습니다.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 앞쪽에도 콰트로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적용이 되니까 밤에 보면 더 이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밤에 보면 이쁘고 이게 그리고 어떤 차들은 너무 화려하게 하면 뭐 이뻐서 좋기는 한데 사이드 미러 쪽에 그 앰비언트가 비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A7은 이 하이브리드 모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델들도 이제 사이드 미러를 야간에 봤을 때 이 라인이 이쪽으로 막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야 방해도 없는 그냥 딱 이쁘면서도 운전에 방해 안 되게끔 적절하게 그냥 들어가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속 주행 시에는 그러면은 엔진이 또 개입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그러면 배터리 충전도 자동으로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혹시 주행하시면서 네. 총 몇 킬로까지 충전되는 것도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이걸과 회사 시승용 차라 제가 장거리를 나가본 적은 없는데 네네. 그 좀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장거리로 타고 나갔던 직원은 근데 제가 키로수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키로수로는 네. 그래도 장거리 주행 시에도 굉장히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지금 꺼졌거든요. 네. 이게 지금 엔진 떼운 거예요. 지금이 아, 네. 꺼졌고 지금도
초속도 빠르니까 안 켜지고 이제 조금 줄어들면은 다시 켜질 거고, 이게 엔진이 줄어드는, 이렇게 완전히 좀 꺼지는 시간도 있어서 그 장거리로 달렸다가 다시 전기 정도의 이제 속도로 복귀를 해도 EV는 아직 안 켜지고요. 아, 이렇게 독립적으로 온도 설정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아, 그러면 1열 쪽 지금 온도 설정하는 거 보니까 2열도 지금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1열에서 2열에 대한 온도가 따로 컨트롤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 거죠. 1열에서 2열 컨트롤도 가능하고, 네. 2열 승객이 직접적으로 2열 거를 또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네. 다 독립적으로 설정이 맞습니다. 독립 설정이 가능해요. 혹시 이 차량은 그 2열 쪽에 열선이나 뭐 통풍 시트가 뭐 들어간 게 있나요?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 통풍 시트는 뒷좌석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켜볼게요, 이제. 네. 바로 켜진 거예요. 바로 켜진 거예요. 아까 예, 악셀 꼭 밟았거든요. 네네. EV 바로 꺼졌거든요. 네네. 그러네요. 네. 아까 약간 달리실 때 보니까 이렇게 딱히 뭔가 반응? 이렇게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제가 지금 뒷자리 안 잡고 있는데. CLS를 한번 타봤을 때는 머리가 좀 닿았었거든요. 정확한. 네. 네. 근데 얘는 안 닿네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 A7은 지금 모델 변경이 된 신형이죠. 그 저희가 1세대 뭐 2세대 A7 보시면은 더 납작했어요, 옛날에 그 A7은. 네. 그래서 이게 4도어 쿠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일 때가 있었는데, CLS A7을 필두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오너들 사이에서 나왔던 게, 이뻐서 다 좋은데 너무 멋을 줘서 이게 좀 그래도 세단인데 활용도가 좀 적다고 해서, 지금 이 디자인의 A7은 이 차량 전고를 높였습니다, 전 세대들보다. 그래서 이제 뒤에 머리 공간이 조금 편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전 세대랑 또 비교를 해도, 전고를 올리기 전에도 A7이 뒷좌석은 더 넓고 높이도 높았던 게, CLS는 4인승 베이스예요. 네. 플랫폼 자체가 4인용으로 개발이 된 거라 차체가 작습니다. 실내가 원체. A7은 처음부터 그냥 뭐 5인승으로 개발이 돼서, 이게 뭐 앞 공간도 그렇지만 뒤에 공간에서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봤을 때도 CLS보다는 A7이 훨씬 더 넓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CLS가 그 프레임도 너무 작고 4인 뒤에 2명밖에 딱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 중간 신형 모델부터는 5인승으로 만들었어요. 네네. 마지막 CLS도 5명이 탈 수 있고. 네네. 근데 그게 그냥 좌석을 하나 이렇게 뒷좌석을 변형시켜서 3명을 탈 수 있게 만든 거지, 프레임은 동일하거든요. 4인 프레임이. 네네. 그래서 CLS랑 비교를 하시면은 공간적인 면에서는 항상 출시 때부터 지금 마지막 모델까지 A7이 넓습니다. 진짜 아우디가 독일차 중에서는 실내 공간을 잘 뽑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볼 건데요. A7 55E TFSI,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A7을 동승해본 결과, 굉장히 정숙하면서도 이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7을 구매 하시고 싶으면서 좀 자기는 효율도 중요시하게 여긴다, 그러면은 이 차량도 굉장히 훌륭한 상품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차량가가 9,980만 원, 그러니까 1억인데 이런 고가 차량을 보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뭐 이런 걸 타시니까 뭐 기름값 걱정을 안 하고 뭐 이런 게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부가 있고 능력 있으신 분들도 효율을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전기차도 그렇고 하이브리드도 많이 찾으셔서 요즘 시장 니즈에 딱 맞는 이 차량이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출시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더 문의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구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우디 송파대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신승호 주임님께 문의 주시면 더 빠른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저희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